네,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황금물 ETF인 EWI가 2.8%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6원으로 급등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하락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유럽 증시가 급락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 이슈가 나오다 보니 유럽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급등 흐름입니다. 금값이 2,000불 수준 근처로 상승하였고, 유가도 1,100불을 훌쩍 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 암호자산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는 의회에서의 발언이 하락에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종합해보면 지정학적 이슈가 극에 달하면서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는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런 와중에 종목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있지만 종목별로는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좀 공략하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소재 산업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소재라고 하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특수가스가 이슈가 되고 있기에 관련 업종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를 추천드립니다. 통상 반도체 특수가스 기업들은 PER 2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의 안정성과 지속성, 성장성이 높기에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워닝 머티리얼즈는 워닝그룹의 특수가스 제조 기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반도체 특수가스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580억 수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4,500억 수준은 향후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의료기기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IT 분야도 잘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입니다. 미국은 이미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점차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역시 북미 지역 판매 호조로 최근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수출일 정도로 향후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수출 지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혜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바이오 CMO 기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이슈와 금리 인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많을 때에는 과거부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시장에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 CMO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ST팜입니다.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올리고 원료를 빅파마에게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얼마 전 노바티스사에서 고지혈증 치료제로 FDA에 시판 허가를 받았고, 향후 ST팜의 원료를 대규모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이런 바이오 기업 역시 한번 보시면 괜찮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